지금은 24주차이고, 지금 여기는 병원이에요. 제가 새벽에 갈색 분비물이 나와서 남편이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거든요. 근데 이제 검사 중에 태동 검사, 그 수축 그런 검사를 했는데, 뭐 약하게 한 번, 강하게 두번 이렇게 수축이 일어났어요. 근데 지금 이 주차에는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, 제가 그렇게 나와가지고, 지금 수액 맞으면서 다시 또 검사하고, 이 검사에서 괜찮으면은, 집에서 안정 취하고, 만약에 안 좋게 또막 많이 수축이 일어난다. 그러면은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기가, 이제 우리 베리가 배에서 놀 때, 저는 막 수축이 좀 많이 있었어요. 배 땡김, 배 뭉침 이런 게 있었는데, 이게 그냥 아기가 움직여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, 자궁이 잘 받쳐주면은 이렇게 막 수축 이런 배 땡김 배 뭉침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액 맞고 검사를 하고 있답니다. 지금은 다시 집이고 검사 다 하고 왔답니다. 다행히 뭐더 심해지지는 않았고 쉬면서 지켜본 결과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집에서 푹 쉬면은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네요. 근데 막 새벽이던 밤이던 언제든 간에 이렇게 배 뭉침, 배 땡김이 1시간 안에 6번, 뭐 5번이던 뭐 가까이 되면은 언제든지 병원 전화하고 병원으로 다시 와서 검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 들었고, 불편하거나 아프더라도 병원 가서 검사하고 그러면 된다고 하네요.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. 제가 토요일에 병원 와서 검사하고 푹 쉬면은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말 동안 푹 집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었거든요. 다 남편이 해주고, 근데 계속 배 땡김, 배 뭉침이 있어가지고 다시 병원을 찾아왔는데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입원하면서 수축 억제제 쓰고 최대한 괜찮아지도록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해봤는데, 입원해서 쓰는 게 좋다고 할것 같아 입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여기는 제 병실이고, 자궁 그 수축 억제제 쓰는데, 이 약이 뭐 손이나 발 떨릴 수도 있고, 속이 울렁거리거나, 뭐 토하는 분들도 계시고, 뭐 심장이 엄청 빠르게 뛰거나, 그런다곤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 저는 다른 건 괜찮은데 손이 조금 떨리네요. 근데 이거는 괜찮다고 했고,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제가 점심을 못 먹고 와가지고 배가 고프네요. 제가 배고프다고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들깨 수제비를 보내줬어요. 들깨 수제비. 맛있겠다. 그럼 이거 조금 얼른 먹을게요. 제가 월요일에 입원하고 지금은 수요일인데, 오전에 태동검사하고 오후에도 태동검사 한 번씩 해요. 그리고 아침에는 선생님 만나서 초음파 보고 경부길이 측정하고 이제 결과 같은 거 듣고 하는데, 오늘은 결과에서 좀 아직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대로여가지고 약을 쓰는데도, 그래서 약을 조금 더 올리고 먹는 약
마스크까지 하나 받았습니다. 이게 얼른 좋아져야지 베리도 괜찮을 텐데. 베리도 힘들까봐 걱정되고 애기도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되고 약을 조금 높였는데 그래도 아기한테는 베리한테는 영향은 없대요. 다행이에요. 제가 남편한테 카톡으로 다 얘기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. 근데 목소리 듣고 울었잖아요. 괜찮다고 남편이 많이 위로해주고 마음 편히 있으라고 그러고 지금은 가장 안정한 게 중요하고 마음 편안한 게 중요하고 선생님도 얌전히 있으라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자꾸 자궁 수축 일어나면은 애기도 스트레스 받고 한대요. 그러면은 애기가 빨리 나오고 안 좋다고. 그런데 얼른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질 수 있겠죠? 좋아질 거예요. 그 다음